미국산 M124 맥스프로 장갑차가 흙길을 달려갑니다. 러시아군의 1차 공격에도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은 채 유유히 지나가는데요. 이어지는 2차 공격에도 끄떡없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3차 공격이 가해지면서 큰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맥스프로는 결국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국산 맥스프로 장갑차가 러시아군의 맹렬한 포화를 견뎌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마치 영화 매드맥스의 한 장면을 떠올린 만큼 긴박한 모습이었죠. 지난 2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 외교정책연구소의 롬니 선임연구원이 소셜미디어 X 계정에 미국산 맥스프로 장갑차가 러시아의 박격포와 드론 공격에도 살아남은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맥스프로 장갑차가 최소 3번의 강력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흙길을 따라 성공적으로 대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동부 요충지인 차시브 야르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차시브 야르는 최근 몇 달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투가 격화됐던 곳입니다. 맥스프로는 미국의 나비스타 디펜스와 이스라엘의 방호 전문업체인 플라산이 설계한 장갑차로 미군의 MRA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됐습니다. 플라산의 전 설계 책임자인 니르칸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X계정에 공유하며 나비스타 맥스프로 MRAP를 설계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비스타 디펜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맥스프로 장갑차는 이라크 전쟁 당시 급조 폭발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폭발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V자 모양의 차체를 갖고 있으며 탄도 무기, 지뢰, IED 등을 포함한 여러 위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죠. 최대 12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단일 포탑에는 7.62mm 또는 12.7mm 기관총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군사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맥스프로 장갑차 200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해당 차량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제68 예거여단 소속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블라우 다트네 마을로 진군하려다 발이 묶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한 병사는 영국 더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맥스프로 장갑차는 러시아인들을 환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 맥스프로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그럼에도 이 장갑차를 파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맥스프로 장갑차 한 대는 폭격에 맞았고 또 다른 한 대는 박격포에 맞았지만 탑승한 군인들은 모두 살아남았다라며 그 차량이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뛰어난 성능의 장비를 갖춘 덕에 우크라이나는 군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포탄을 쏟아붓고도 목적을 이루지 못한 러시아로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